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다우존스 0.31% 상승, 또 신고가입니다. 나스닥 0.08% 상승, 반도체 지수는 1.19% 하락했습니다. 자, 유로존은 조정 양상인데요. 독일 마이너스 0.18%. 자, 전반적으로 전일은 아시아권은 조정권이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0.54% 하락, 니케이도 0.45%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요, 1150원과 1170원의 박스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1150원을 과연 이탈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서명했습니다. 류허 부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명했는데요.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금융시장 확대, 환율 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교역 늘려나가겠다. 2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중국은 수입하기로 하고요. 미국은 이에 12월 15일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던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1200억 달러 규모는 15% 지금 과세하고 있는 부분 7.5%로 낮췄고요. 다만 2500억 달러에 25% 관세 부과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 관세 풀어줘 버리면 2차 협상할 때 카드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국에서는 약간 불만 섞여 있다, 그런 뉴스 전하고 있어요. 자, 연준에서도 경기 진단 완만한 확장세 보일 거라는 양호한 보고서 나와 있고요. 국내 이슈로는 북한 관광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 추진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가 어떤 원조라든지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관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마이너스 0.11%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미국 다우 선물 0.0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15% 상승 중입니다. 양호하네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만 먼저 보자면요. 전일 시간 왜 단일가에서 HLB가 하한가 베팅이 나왔었거든요. 10% HLB, HLB 생명과학, HLB 라이프입니까? 다 HLB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하한가 나왔는데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엘리바 대표가 3차에 리보세라닙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4차에 접어든 환자에게 투입할 거다라는 일단 뉴스가 나왔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HLB 주주들이 상당히 지금 뉴스 하나 때문에 지수가 급등락하는 부분 기자한테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댓글도 보이던데요. 일단은 장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이슈로 어저께 잠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엉꿍님 반갑고요. 혜영님 반갑고.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 마이너스 0.11%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도가 나왔어요. 863억 코스피에서 매도 나왔고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 매도세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지수 추가 상승에 걸림돌 되고 있는데,
저도 뭐 기관이 같이 사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한 템포 쉴 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조금 챙겨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뭐 딴지를 걸수 없겠으나 시장이 더 강하게 가려면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만 2250 여기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뚫으면서 다시 상승 랠리 가능한데요. 숨고르기 약간 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600억 사준 거 말고는요 계속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랠리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에 상당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투입했을 텐데요. 출렁출렁하면 제법 고점 부위에 있는 그런 테마주 성향이 있는 그런 종목들 조정 나올 때 5% 7%막 나온다 이거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잘 내고 있기보다는 물타기 성향 내지는 꼭대기에서 좀 따라 들어갔을 상황이 많다고 봤을 때 코스닥 상당히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는 일단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 출발도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정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현재 출발 상황 보시면 5G라든지 휴대폰 부품 옆쪽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남북 경협, 중국 소비 관련 비교적 양호입니다. 비교적 양호고요. 자, HLB 6%까지 밀리는 상황이고, 장 초반에 이 바이오가 또 출렁거리면서 셀트리온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두 가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스닥의 바이오, 그죠? 휘청할 때, 셀트리온은 그죠? 거래소이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장 출발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챙기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일단 양호한 출발, 하이닉스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96,000원권까지도 강하게 밀리는 모습, 여기서 지지할지 여부 이제 잘 챙겨봐야 되겠고 한번더 내려오면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 정도의 92,000원권까지 잘안 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약간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네이버 대번에 플러스 출발 양호. 자, 은꽁님 RFHIC 더 홀딩 가능. 좀긴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확인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3만 한 5천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출발 상황 보면요. IT 전기전자. 반반은 아닙니다. 자, 자동차. 야,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라와. 그죠? 조선주 그만그만한데 건설주 며칠 올랐다고 또좀 주춤하고 있고요. 남은 섹터 그냥 막 그만그만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입니다. 엔씨소프트까지 이렇게 강세 보이고요.
바이오 좀 시원찮고요. 화장품, 와, 계속 강세.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 반도체 소부장 양호한 편. 5G 뭐 비교적 양호. 휴대폰 부품 좀 조정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소차 비교적 강세. 2차전지 그만.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남북 경협도 뭐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주죠. 현재까지는 보합권인데요. 자, 수급이 외국인이 이제 현재 뭐 크게 강한 매도는 아닙니다만 강하게 안 사주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사주던 외국인이 손 살짝 놓고 기관은 계속 패면 조정받게 돼 있어요. 자, 희망 빙츠님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갈수 있다 생각해요. 자, 뭐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고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IT 전기전자 대표 종목들 조금 주춤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좀 받고 그것은 양호한 겁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비축해서 또 올라가도 올라가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자면 SK하이닉스 여기도 약간 부담스럽다는데 여기 꼭대기 산 사람은 정말 포인트가 별로인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안 받았다 봤을 때 밑으로 92,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인다면서 좀 조심하고 있는 입장에 여기 그죠? 꼭대기 사 들어가면 그냥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많게는 10% 가까이 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밀리면, 그죠? 그렇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매도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끊으라 그랬습니다. 끊으라. 고점에서 끊으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 잘 받고 지지권 오면 삼성전자는 57,000원권에서 매수. 그죠? 하이닉스는 좀더 기다릴랍니다. 92,000원권 정도 오면 한번 매수. 자. 한국조선의 양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죠? 또 시원찮아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보이면 이거 시그널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또좀 조정받고 적당히 또 왔다 갔다, 뭐, 다시 상승.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강력한 상승은 아니다 이겁니다, 조선주. 턴 어라운드인 건 맞아요. 2년 연속으로 LNG 우리나라 수주 싹쓸이 했다 하면서 턴어라운드 한건 맞는데 위에 비교적 고점 부위 13만원이 저는 고점 부위라 생각하거든요. 매도 의견 드리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여기 밑에 12만 2천원권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우상향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조정 받아가면서 가는 패턴을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카카오 홀딩하고 있는 사람 계속 홀딩 가능. 왜? 아직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같은 거안 떨어졌으니까 홀딩. 그럼 네이버도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5일선 크게 무너뜨리는 상황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 갑니다. 자, 셀트리온 반등 나와요. 강보합 유지 중이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17%로 하락.
고수당은 0.32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관외 국인 쌍끌이 돌았습니다. 전문 트레이더 내지는 기관 트레이더들이 이걸 딱 보고 삼성전자 오늘 사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틀 연속 밀린데 크게 안 밀리고는 있으나 여기서 비실비실되면 한번더 처지면 5만 7천원 밀릴 수 있겠다. 그때 사야지 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그죠? 그동안에 왜 올랐다? 기관외 국인 강하게 땡겨주니까 올라왔거든요. 수급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 거부터 네이버. 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No problem. 셀트리온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약간 매도세 우위입니다. 자, 생각보다 HLB 그죠? 뭐 특별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거안 나왔으니까 시간 외 단일가에서 한가 베팅 10% 나왔던 거는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호하게 돌아간다면 우리도 바이오 쪽 가지고 있으니까 뭐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요. 이 삼성전자 보십시오. 외국인 매도세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들어오던 거, 그죠? 하이닉스 기관이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 5만 주고요. 89만 주 던졌습니다. 뭐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이 18만을 넘어야 돼요. 여기 18만을 좀처럼 못 넘고 상각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각 수렴. 자, 그렇다면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고점은 비교적 낮아지기는 하나 비교적 완만하게 자꾸 고점 높여 나가려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했습니다. 위쪽이다. 자, 수축되고 있죠. 볼린저 밴드. 여기 구간에 강하게 올랐고 조정 받으면서 수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수축되느냐? 아니거든요. 수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하게 셀트리온 한번 해보자 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전일 저점 여기 지지 반드시 해줘야 돼요. 5일선을 강하게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5일선 강하게 훼손하면 안 돼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다 지워버립니다. 눈에 팍팍 안 들어오죠? 일단 지웁니다. 일단 올라타면 올라타고 난 다음 생각하면 돼요. 야,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해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같이 체크해 봐요. 구독의 종 모양 한번 눌러 보십시오. 모든 알림 딸랑딸랑 전체 수신되어 있으면 닥터케이 하는 방송할 때 아침 방송 말고요. 야간이라든지 오후에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채팅 옆에 그죠? 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해 주시면 더 힘나겠죠? 자, 삼성전기도 어저께 매도 일부 했었어야 돼요.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20일 인근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셀트리온 힘내고 있고, 네이버도 뭐, 양호한 편이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 환율. 그만, 그만. 미국 선물 양호. 예, 좀 끄트머리가 잘려 보이네. 좀더 줄일게요. 이게 좀 카톡에서 좀 잘려 보여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한데. 자, 금선물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자, 오일은 아주 강하게 하락세 보이고 있어요. 자, 데이터 3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카카오, 네이버, 그죠? 적당한, 개인정보, 이렇게 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입자 많은 카카오나 네이버 수혜 볼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카카오, 네이버가 단순하게 인터넷 기업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오히려 금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상당한 많은 부분들, 추진 중인 그런 기업들이니까 카카오 네이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그죠? 다 팔아먹어놨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눌려주면 적당한 데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것이 영 자신이 없는 분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쭉 들고 갈수 있는데 그것은 20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무너지기 전까지는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러나 좀더 빠른 매매도 가능하다면 조정은 좀 피해내고 그죠? 다시 지지권에서 사놓고 하는 매매를 잘할 수 있으면 수익 더 극대화 되겠죠. 자, 삼성전기 이런 거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조정 제법 받을 수 있어요. 이격이 있습니다. 이평선의 성질에 의하면요. 이평선이 수축이 되면 확장되려 그래요. 그리고 확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산책길에 따라 나온 강아지와 그죠? 주인의 모습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축이 되면 확장되고요. 확장. 이렇게 확장이 또 되고 나면 이격이 크잖아요. 다시 또 모이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종목은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은 비교적 양호하게 받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가볍게 이 상황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뿐이지 처음부터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기만 한 종목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십시오. 반드시 어디 책에서 많이 들은 내용인 것 같죠? 책에서 많이 들은 내용인 것 같죠?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강아지 이야기. 강아지 혼자 먼저 신나게 좋아서 산책 나왔으니까 막 쫓아가다 보면 뒤를 쓱 돌아보면
할아버지가 아직 저만큼 있어. 그러면 겁나잖아. 또 아니면 또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그 상황이 주가의 흐름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를 한 그런 부분들 책한권 보셨다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십시오. 한국 조선의 양도 분명히 매도 해라고 자꾸 이야기했거든. 내려오잖아, 그죠? 왜? 이러한 것을 무시 안 한다 이겁니다. 희망아, 응꽁, 빈츠님, 그냥 눈으로 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음봉 크게 떨어지고 음봉 크게 떨어지고 하면 차익 실현해 나가야 돼요. 닥터K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매도 시그널 넣는데 잘 챙겨야지. 그죠? 매도 시그널 넣는데 음봉 크게 떨어지는데 잘 챙겨야지. 다 던지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강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던질지 말지 판단하는데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하냐고요?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있잖아. You got it? 저 약간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의미하는 바 커요. 나중에 경험해 보십시오. 끝까지 들고 와서 맨 마지막에 한 방에 다 틀어내는 것보다 조금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 트레이딩이 더잘 됩니다. 원활하게. 그죠? 닥터케이는 경험해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심리가 안정적으로 가서 그래요. 욕심을 딱 어느 정도 딱 줄이고, 그죠? 먹은 거 토해내는 게 손실보다 기분 더 나쁘다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손실도 기분 나쁘긴 한데, 먹었다가, 줬다가 뺏는 게더 기분 나쁘거든요. 좀 그런 것 같다, 안 그런 것 같다. 경험해 보신 분들. 그죠?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2억이 원금일 때, ELW라는 걸 했거든요. 1억으로 까졌어요. 그랬는데 1억으로 한 달에 4억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억 벌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을 다시 토해냈어. 그럼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1억 플러스거든요. 죽상을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죽상을 하고. 아시겠습니까? 왜? 나의 본전은 4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죠? 3억이면 1억 벌었거든요. 한 달에 1억 벌었으면 마이너스 1억 돼 있는 거 만회도 하고 플러스 1억까지 더 만들었으면 좋아서 꽤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중충하게 쇼핑하러 나가서 20만 원짜리 옷 하나 사온 거 기억납니다. 나중에 그돈 없어졌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게 진정한 수익이고, 그죠? 잘 챙겨 나가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타격받아요. 자, 삼성전자 다시 반등하네요. 와우. 자, 하이닉스도 여기 저 반등 나와요. 시장도 반등합니다. 빈츠님, 돈 있죠? 빈츠님, 셀트리온 다 샀구나. 기다려야지, 뭐. 야, 코스닥이 오늘 기관에 운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와, 여기 줄을 기셉니다.
여기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여기 정도 밑에는 뭐칠 필요도 없어. 다 보이니까. 하이닉스 1차 매수 가능해요. 좀 쳐져도 2차 매수죠? 92,000 원가권에서 여기 다시 추가 매수하면 적당히 다 단가 조절되고 다시 보유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서 던지고, 그죠? 여기서 적당히 던지고 사놓고 다안 던져도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던져 먹은 물량 여기 몇 퍼센트입니까? 어저께 2.2%고 여기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위에서 적당히 잘 끊었다면 합이 4% 이상, 5% 가까이, 그죠? 세이브 되고 다시 또 추가 상승하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한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매수 가능해요. 와, 삼성전자 생각보다 세요. HLB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일 지지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20일 지지하네요, 일단. 와우. 그죠? HLB 생명과학도 20일, 60일 다 지지하면 된다 했습니다. 양호하네요. 현재까지는 양호해요. 빠졌던 거 그대로 다 땡기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55,000건까지 갈수 있다 그랬고 아직까지 또 홀딩 가능. 야, 셀트리온 참 지지부진하다. 와, 징하네. 참. 그냥 저거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들고 갑니다, 그냥. 휴젤이 아주 강세고요.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올선 무너지는 거 보이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익 실현해야 돼요. 일부. 자, 메지온도 양호하고요. 헬릭스에서 신라젠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메디톡스. 자, 강하게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좀 크게 밀렸어요. 여기 121건인 327,000원, 저긴 지켜야 돼요. 일단 지키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네요. 메디퍼스트 양호. ABL 바이오. 여기에 61건에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니까 양호. 여기서 만약에 20일도 돌파하면서 전일에 음봉 그대로 말아올리는 장대 양봉 나온다면 베리 굿. 아시겠습니까? 은꼭님, 빈츠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앞전, 자, 빈츠님이 며칠 전에 말했던, 그죠? 어저께 말했습니까? 2분의 1 이야기했죠. 2분의 1. 여기 직전 음봉에 2분의 1 이상 지금 말아올리는 것 같네. 양호한 반등입니다. 강하게 말아올려서 여기 앞에 다 그냥 말아올리는 양봉 나온다면 베리굿입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훨씬 나오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트리비엔티는 강한 상승 탄력은
많이 훼손됐어요. 셀리버리 20일 60일 지킨 물이 없고요. 젠백스 20일 지켜야 된다 했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보령제약도 강한 상승세 다 무너졌습니다. 60일까지 깼어요. 동화소시어도 강한 상승세 무너졌습니다. 하늘바이오도 그만. 야, 네이버가 자, 하이닉스 1차 매수 됐습니다. 그죠? 밑에 2차, 3차 추가할 자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식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 시나리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면 뭐 좋은 거고요. 약간 주춤할 때 우리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가 좀 치고 간다든지 셀트리온 좀 치고 간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조금 차익 실현해도 될 만한 위치까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5일선 이탈한다든지, 강하게 상승했다든지 하면 약간 청산하고 다시 여기 교체 매매 들어가고 이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요. 환수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셀트리온, 18만원 돌파해야 됩니다. 18만 돌파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진행 중이고 아마 오늘 새벽이었습니까? 어저께 희망이가 얘기해 줬는데 그죠? 오늘 발표도 있고 그죠?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면 추가로 상승하기가 더 용이하고 중장기론 들고 갈 만하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7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죠? 추가 상승한다면 19만 7천원권까지도 이번 타임에 한번 노려보겠다. 지금 발표 중이다. 자, 이거는 자존심 건드리는 거하고 하나도 관계 없어요. 있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그죠? 본인한테 발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들고 있죠. 그대로 들고 있죠? 근 1년 동안 아무것도 손 못 쓴 거예요. 그죠? 망 곳에 망 고생들 하고, 그죠? 아직도 수익 안 난 겁니다.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뭐 중간중간에 잘 먹은 것도 있고요. 20만원 깨질 때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안 던졌습니다만. 다 피해내고 다 피해놓고 사람 말 한 번도 안 했거든. 딴 데 들어가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만 4천이 딱 들어가 먹어냅니다. 그죠? 그거는 얼마를 먹었는지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죠? 다음 카페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셀트리온 그죠? 중장기 포트로 그때 먹은 것만 해도 그죠? 셀트리온 다시 들어가 23% 먹었습니다. 그죠? 10월 17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단타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어. 이거 계좌 2에 또 부를 수 있잖아.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데 그냥 내 본전 안 왔다 끝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손가락만 빨아요. 손가락만. 다행히 본전 나중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밑에 이 폭락 다 두들 맞고 그냥 지나가고 하면 안 된다. 그래도 한때 회원이었으니까 제가 충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결론은 좀더 들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던지내면서, 그죠? 던지내면서, 셀트리온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거 던지내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대박 먹으면 되잖아. 26%. 그죠? 삼성전자, 그죠? 16% 먹고 다시 들어가 또7% 먹고, 이번에 26%죠. 저 앞에는 16%또 먹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죠? 주도주에 붙어야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본전 올 때까지 무조건 버티는 건 별로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된 이야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누가, 그죠?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그죠? 아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인연은 영원한 인연 아닙니까? 그죠? 결론은 더 들고 가보시라. 조용히 듣고 계실 미인님도 적용되는 거예요. 단가 저위 아닙니까? 그죠? 그냥 곧 죽어도 끝까지 들고 간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고팔고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지, 공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20년은 밑으로 폭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거거든요. 반등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잠깐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2년 연속으로 하락 한 적은 IMF 때 빼고 없다. IMF 때그 직전부터 해서 한 4년 정도 하락세 보였으나 금융위기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죠? 서프라임 이런 쪽 그런 때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 4년 정도 낙폭 좀 있었을까? 1년, 2년, 3년, 4년이죠. 그죠? 여기 2008년 그죠? 금융위기 때도 2년 안에 해결이 됐고요. 뭐 나머지 2년 끌은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문제 때문에, 분쟁 때문에 2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돌아서거든요. 이러한 사이클이 하락 추세를 돌려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큰 모멘텀이 없으면 못 돌려냅니다. 계속 보십시오.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계속 들이박다가, 그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또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밑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특별한 무슨 위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 온다면, 특히 또뭐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안 온다면,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우량주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량주. 잡주는 파다닥 끓이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문자 날라오는 거다 그럴 겁니다. 몇십 프로를 먹었네, 몇 배를 먹었네. 그거 먹은 애 사람 몇명 되지도 않고요. 실제로 몇명안 됩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가격도 뭐천 몇백 원짜리, 그죠? 먹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먹었다고 막 자랑질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시장에서 우량한 종목들 그죠? 꼭대기 말고 꼭대기 말고 그죠? 꼭대기 말고 적당한 위치에서 매수 잘해서 좀 끌고 가도 끌고 가야지 그죠? 매수 매도 포인트 반드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또 새롭게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간단하게 안내 한번 하자면요. 유튜브에서 그죠? 뭐 닥터케이 치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봤을 거고 안 치고 들어왔다면 구독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바이오 핫세븐 이게 마감 시황 성향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목 상담 오늘의 주식 시황은 아침에 이 방송입니다. 주식 기초 강의 216회 8회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주식 사전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천천히 10분짜리니까 하루에 3개씩 정도 보십시오. 초반엔 10분짜리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목표치 선정 이런 거 방송할 때잘못 알아듣겠다면 들어가 보면 있어요. 개별적으로 찾으면 돼요. 안 들어가서요. 그리고 팁. 여기 팁하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게 그래도 먼저 접근하기 좋으니까 이거 먼저 보시면서 이거 그죠? 주식 기초 강의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도움 될 겁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좀 아프고 하면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니까 노래 부른 것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기관 매도세 12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일단은 매수세 유지 중인데 외국인은 좀 던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200억 이상 아마 샀던 걸로 기억 저 보이는데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출발 상황. 1번 일단 강세 출발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양호하고요. 같이 보면 IT 전기전자 아마 기관 매도세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자, 건설주가 바닥권에서 조금 들썩들썩하는 조짐이네. 오늘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 자, 철강, 화학, 그죠? 약세. 은행권, 그죠? 약세.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관심 종목군으로 올려놓은 종목 있죠? 강세가 월등히 많죠? 보이십니까? 빠진 거는 0.몇%, 1% 겨우 보이는데 올라간 거 4%짜리, 뭐 2%짜리, 3%짜리 많이 보이죠? 그죠? 여기 집중하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우상향하고 타이밍 딱 놓은 것만 미리 딱 뽑아놨어. 여기 안에서 딱 매매하려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은꽁님, 빈츠님, 그렇게 하세요. 자,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합니다. 비교적. 5G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소부장도 양호합니다. 비교적 양호해요. 인터넷 결제, 여기 오늘 강세네. 이렇게 섹터 나눠 놓으면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디가 강세인지.
자, 현대차 이렇게 급락하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1등주, 그 업종의 1등주는 이렇게 급락하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안으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했죠? 그 케이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익혀 두세요. 그 유사한 게 KT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처지진 않네요. 그렇다면 여기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26,500원. 그런 케이스예요. 밑으로 추가로 꼬꾸라지기보다는 반등하면 나올 겁니다. 여기 정도까지 노리는 겁니다. 벌써 매수 기법 몇개 가르쳐 드렸어요. 20일 상승 이후에 20일 눌림목 기법. 그죠? 20일에 한번 사고 밀려도 60일 내지는 지지권에서 한번더 추가 하면서 물량 실어 나가면서 단가 조절하는 기법.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 나오는 기법. 세개 가르쳐 드렸네. 그죠? 매도 기법은요, 5일선 이탈하면 매도. 그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그죠? 조정 예상되고,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매도. 추세 확 무너지면, 넥라인 무너지면 매도. 전저점 무너지면 매도. 그죠? 자,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가다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전환했어요. 그런 추이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그냥 숫자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면, 아, 계속 그냥 좀 매도 추세네. 기관 외국인. 외국인 매도 추세. 기관 주구장창 파네. 그죠? 코스닥 외국인이 플러스권인데 아까 방송에 많이 줄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줄이더니 이제 마이너스 전환합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저것도. 아시겠죠? 그냥 내 주식 가격만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선물 밑으로 조지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지금 좀 틀을 막아놨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전고점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기 돌파했으니 여기 안 무너뜨리는 20일 5분봉 20일 안 무너뜨려야 강세 유지되는데 만약에 출렁출렁하면 여기 678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죠? 여기 코스피도 2220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5일선에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권 진행 중이고 하이닉스는 아직도 마이너스 중입니다만 IT 전기전자 오늘도 조정권에 들어왔고요. SDI도 어저께 이틀 전에 매도 시그널 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윗꼬리 달고 한 매도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죠? 이러한 거잘 이렇게 포착하고 이것이 매도 시그널이란 걸 알면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죠? 눌림목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 아니라 조정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현재 미국 선물 상황도 양호한 편이나 우리나라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특히,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동반되면서 시장 추가 상승을 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하게 조정 마치고 상승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챙겨보시고요. 미중 간의 서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별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닥터케이 자발적 후원 가능한 집 모양처럼 생긴 그곳 누르면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